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어디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장태원님 제 정수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어디가 아무튼간에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 재작년이었나요? 재재작년이었나? 아, 재재작년부터였을 거야. 재재작년 내가 왜그 비어디 명가를 더블이더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어디 시장이 그 국내에서 제로가 한창 인기가 있은 다음에 너도 나도 제로를 키우고 그렇게 됐죠. 근데 비어디가 번식이 워낙에 잘 되다 보고 새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비어디 제로가 국내에 엄청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마구마구마구마구 떨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비어디 제로의 가격은 요건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거야. 아니, 보이지도 않아. 그냥 저기 있어. 이러니까 이제 비어디 브리더 분들이 이제 다 손을 씻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이제 간간이 그냥 뭐 미국이나 홍콩에서 들어오는 그냥 노멀 애들 그냥 뭐 깨작 깨작 그냥 깨작 들어오다가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비어디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거는 정말 매력이 있는 파충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워지는 이 주행성 파충류인 이유가 분명히 이 매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로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비어디에 대한 그좀 접근성이 좀 힘들어졌다. 요거를 이제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비어디 고가 모프를 수입했어요. 그게 재작년? 재재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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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17년일 겁니다. 2017년 겨울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리당 그 100만 원 넘는 마리당 100만 원 넘는 애들을 수입했어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대가리 총 맞았다. 요즘 비어디 누가 키우냐? 어? 비어디 노멀만 그냥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그한 마리에 120, 130만 원 그거 누가 분양 받겠냐?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했어요. 내가 그냥 했잖아. 하고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는 분양이 진짜 잘안 되긴 했습니다. 잘안 됐어. 첫 수입에는 분양이 잘안 됐어. 그래갖고 그 많은 애들을 그 100만 원이 넘는 그 많은 애들을 분양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베이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체로 분양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포기를 하지 않고 2차, 3차 꾸준하게 이제 비어디들을 데려와요. 시트러스면 시트러스, 레드면 레드, 윗블릿이면 윗블릿, 제로면 제로 뭐 이렇게 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사람들이 비오디 저거 이쁘네. 비오디가 저렇게 빨간 게 있네. 저렇게 노란 게 있네. 뭐 저렇게 하얀 게 있네. 뭐 이러면서 비오디를 막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근데 입양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어떻게 했다? 1대1 뭐 이런 식으로 메이팅을 위해서 분양을 받으셨단 말이야. 특히나 이제 레드를 내가 엄청 많이 데리고 와서 엄청 뿌려댔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분명히 다 커가지고 분명히 다 커가지고 이제 내년, 내 후년이면은 또 번식을 엄청 할 것이다. 엄청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 고퀄 레드들이 국내에. 아, 그럼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아, 나 이러면은 이것도 제로처럼 제로꼴 되는 거 아니야. 또 레드 또 떡락해가지고 막 해외에선 100 얼마짜리가 우리나라에서 막 11만 원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 진짜 막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걔네들이 번식을 해서 쏟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 제 눈에 안 보여요. 별로 개인 매물들이 별로 안 보여. 그래갖고 조금 이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번식을 할거 그랬어. 나는 그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레드를 그렇게 막 가져가길래요. 저는 이제 아 그래 나는 똑똑하게 레드는 그냥 다 분양을 해버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미안해요. 그저 사람들이 이제 번식을 할 거니까 나는 시트러스를 해야겠다. 나는 노란 걸 해야겠다. 왜냐면 노란 거를 빨간 거랑 비교해봐도 절대 안 꿀려요. 노란 게 어쩔 땐더 이뻐. 그래서 난 이제 난 노란 거. 아, 나 혼자 이게 이 색깔도 개나리 색깔 이거 개나리 꿀 빨아야지 하면서 이제 노란 거를 번식을 했죠. 난막 재미를 봤어. 근데 희한하게 이게 빨간 게 없는 거야. 빨간 게 국내에서 안 나와.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 봄을 제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빨간 게 얼마나 이제 국내에서 많이 나오나,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국내 비어디 시세, 그 수요가
국내 BOD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 많아서, 엄청 많아져서, 이제 내가 빨간 거를 뭐 개인 분양하는 걸 이렇게 잘못볼 정도로 이게 빨리빨리 분양이 된걸 수도 있겠는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자주 그렇게 뭐 개인 매물 찾아보고 뭐 이럴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럴 텐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33분, 우리 같이 저랑 한번 봅시다. 내년에 이제 빨간 BOD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BOD 수량이 많이 없어요. 아, 많이 없죠. 희한하게 근데 하이포 제로는 또 주기적으로 나와요. 주기적으로. 아유, 저것도 또 이털기 시작하네.